이 흑백 컬러에서 컬러 TV가 나오고 지금은 뭐 4K TV, 8K TV까지 나오는 걸 감안한다면 이 용접면도 그런 수순을 밟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라디언트 모드로 용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서서히 밝아지신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A2000 모델 5개 그리고 D3000 모델 5개를 제가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용접면 위더스의 A2000과 D3000 모델을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무료난까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엄청난 성능의 용접면들을 최저가로 공급도 한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간단히 용접면과 패키지를 한번 보시면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컴팩트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A2000은 국내 용접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아주 감각적인 매트 블루 디자인이었고요, D3000은 아주 세련되게 디자인이 되어 고급 용접면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둘 다 트루컬러 플러스라는 용접면입니다. 그리고 두 제품 모두 다 25,000분의 1이라는 엄청 빠른 스위칭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트루컬러 플러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가장 먼저 나왔었던 자동차광 용접면들 한번 보시면 용접을 할 때 이 보이는 시야가 녹색 혹은 흑백으로 보여서 원근감이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모델들을 보시면 실제로 내가 보는 것과 비슷한 유형의 트루컬러라는 개념의 용접면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제품들의 경우 트루컬러를 넘어선 트루컬러 플러스로 출시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트루컬러 플러스 용접면에 또 하나의 장점은 기존의 일반 트루컬러 용접면 대비 블루라이트의 영역을 줄이고 선명도를 올려서 장시간 용접을 하시는 분들께 눈의 피로를 확실하게 더 줄여준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진짜 이 정도면은 20만원에서 30만원대의 고급 사양의 자동차광 용접면이 가지는 스펙과 동일한데 금액은 지금 A2000이 3만원대였고요 그리고 D3000은 6만원 정도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금액대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출시를 했는데요, 외관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필터에 4개의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아크 불꽃의 탐지나 반응이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지금 3만원에서 6만원대라는 저렴한 금액대의 용접면들을 한번 보시면 센서가 대부분 2개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다 센서가 4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내가 혹시나 용접을 할 때 불꽃이 튀는 순간을 놓칠 우려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부분은 국내 최초로 이만큼이나 저렴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안쪽에 카트리지를 3년 동안 보증을 해준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용접면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 안에 보이시는 시리얼 번호로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3년 동안 보증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 용접면조차도 3년 동안 품질 보증을 해주는 제품은 이 위더스의 A2000과 D3000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용접면의 제조 수입 유통 판매를 위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은 필수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KCS 인증 표시가 박혀 있는데요, 지금 시중에는 간혹 가다가 몇몇 제품들은 이렇게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눈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도 간혹 가다가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위더스의 제품의 경우 둘 다 안전 인증을 받아 놓은 제품입니다. 카트리지도 A2000이 일반적인 크기였고요, D3000은 가시 면적이 아주 넓어 보입니다. 제어판도 한번 보시면 A2000의 경우 모두 용접면 외부에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D3000은 그라인드 선택 버튼만 외부에 있었고 모든 제어는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A2000은 민감도 그리고 차광도 그리고 지연시간 모드를 여기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용접면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방식의 조작 버튼이었고요, 내부를 보시면 A2000은 자동 필터만 보이고 D3000은 필터와 제어 액정이 보입니다. 여기에
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게는 A2000이 500g 그리고 D3000이 560g으로 굉장히 가벼운 무게로 나왔는데요. 이 안쪽에 카트리지의 크기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D3000이 60g 정도 더 무겁게 나왔고요. 그럼 지금 두 제품 모두 다 트루컬러 플러스 제품인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시면요.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A2000의 경우 외부에 있었고요. 그리고 D3000의 경우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시간 조절은 A2000은 외부에서 0.1초부터 1초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D3000의 경우 내부에 있었고 0.04초부터 2초까지 정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TIG 용접을 하신다고 가정했었을 때 TIG 용접의 용접 전류가 A2000의 경우 250A까지의 용접만 가능하였고요. 그리고 D3000의 경우 350A라는 높은 빛을 내는 용접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스펙이었거든요. 우선 D3000을 중심으로 기능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 모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LCD에 차광도, 번호, 모드 등이 순차적으로 표시되면서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셀프 체크 기능이라는 건데요. 지금 내가 용접을 하려고 하는 이 용접면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메모리 버튼을 1초 이상 누르게 되면은 용접면 세팅 파라미터를 9개나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주 쓰는 용접, 절단 모드 등을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불러서 사용하면 용접면을 세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능의 경우 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용접기의 기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다음 이 펑크 기능을 누르면 용접면 세팅의 기본인 민감도, 차광도, 지연시간 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웰드, 컷, 그라인드에 맞는 파라미터들이 표시되고 조절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이제 D3000의 가장 큰 특징인 그라디언트 기능입니다. 이 펑크 기능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그라디언트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용접 아크가 꺼지면 일반 자동 용접면은 지연 시간을 거쳐 바로 밝은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고출력 용접의 경우 용접 비드가 굉장히 밝아 전문 용접사분들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뜨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근데 이 그라디언트 기능은 끝부분에 천천히 밝아지게 함으로써 용접사의 눈의 피로를 현격하게 줄여줄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잔여량을 표시해서 배터리 부족으로 용접면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해 주었고요. 전면 4개의 센서가 빛을 감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기능이 중단되어 배터리 소모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있는 이 그라인더 버튼을 누르게 될 경우 그라인드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용접사가 그라인드 모드인지 모르고 용접을 하게 되면 일명 눈뽕이라고 하죠. 눈뽕을 맞을 수가 있고 눈에 굉장히 심한 부상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인드 모드임을 알려주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렇게 그라인드 모드로 들어오게 되면 이 아래쪽에 빨간색 LED 불빛이 주기적으로 깜빡깜빡 거려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그라인드 모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요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밖에서 직접 용접을 하면서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기존에 나왔던 자동 차광 용접면들도 그 당시에는 너무 괜찮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동으로 용접이 되는 순간에 앞에 차광이 되면서 내 눈을 보호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 정말 매력적이었는데 그걸 더 넘어서서 흑백 컬러가 꼭 컬러 TV로 바뀌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트루컬러 플러스다 보니까 눈의 피로도나 블루라이트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는 부분도 확실히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업하려는 환경이 일반 아크 용접 혹은 논가스 용접 정도라면 A2000만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만족도 높게 눈의 피로도로 줄이면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용접을 업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D3000이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끝판대장인 것 같았습니다. 그라디언트 기능도 너무나도 유용할 것 같았고 그리고 9개의 저장을 시켜놓고 내가 처한 상황에 빨리빨리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D3000의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자동차광 용접면 중에서 가장 높은 스펙값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접을 자주 하시다 보면은 앞쪽과 안쪽에 이 보호 렌즈를 자주 교체해야 될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앞쪽에 렌즈가 지금 편편하게 나와 있는 것도 너무 매력적입니다.
메리트가 있고요. 어디 가도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트루컬러 플러스 용접면 보호 아크릴 세트라고 해서 외부 아크릴 큰 창이 5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내부 아크릴 창이 2개 들어있는 세트가 한 5,000원 정도 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용접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보호창을 자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소모품이라서 생각보다는 부담이 많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5개 2개 세트로 5,000원 정도라면 너무나도 부담 없이 자주 깨끗하게 항상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대가 너무나도 높은 스펙값인데 반해 정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A2000의 경우 지금 39,0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D3000의 경우 6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위더스 한국 본사에서 올해 말까지 이 금액대로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트루컬러 플러스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앞에 있는 A2000 모델 5개 그리고 D3000 모델 5개를 제가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하거든요.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용접면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개발되는 것 같습니다. 이 흑백 컬러에서 컬러 TV가 나오고 지금은 뭐 4K TV, 8K TV까지 나오는 걸 감안한다면 이 용접면도 그런 수순을 밟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괜찮은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자주 많이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